시사파의 심층분석 오늘 6월 13일 11시입니다. 주말이에요. 오랜만에 주말에 어떤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날 원래 6월 12일 날 민주당이 반드시 상임위 구성하겠다 하다가 15일로 연결되니까 그날 방송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 실망한 거는 이해해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번에 밀어붙이라고 180석 줬는데 상임위 어떤 또 다시 3일이 연기되니까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면 3일 연기됐다고 해갖고 민주당 뭐 탈당한다, 지지 철회한다 그런 말안 해요. 여러분들 실망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 탈당합니다 그런 글을 씁니까? 안 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속상하고 열받는 건 알지만 민주당을 지지 철회한다? 미통당 지지할 거야? 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다가 뭐 이제 그 틈을 타서 그러니까 닉네임도 딱 보니까 생전에 보이지도 않은 인간들이 갑자기 들어와 갖고 뭐 민주당 지지 철회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알고 비판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날 김태년 원내대표랑 이해찬 대표는 반드시 처리하려 그랬어요. 처리하려 그랬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거는 여야 교섭 원내대표들끼리 이거는 협상을 해서 결단을 해라라고 하면서 3일을 더 주겠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기를 선언해요. 했더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막점마크 제가 취재한 거 알려드리면요. 박병석 의장이 15일 날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야유를 했어요. 진짜로. 민주당에서 15일로 연기한다 그러니까 우 하면서 민주당이 야유를 퍼부었어요. 민주당이 박병석 의장한테 야유를 퍼붓고 그 사실을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치 180석을 갖고 있는데 마치 상임위나 요번에 그 개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국회의 개원도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장의 배분이나 선출도 국회의장이 개원을 한 다음에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국회의장이 15일 날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180석을 갖고 있어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개원하지 않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안 하는데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회의장도 여러분들 보세요.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사실상 원소속의 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있어요. 국회에서는 중립을 지키라고 형식적으로. 그런데 국회의장이 처음 국회가 시작되는 것부터 자기가 민주당 출신이라고 밀어붙이거나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면 속은 시원하겠죠. 속은 시원하겠죠. 박병석 와 최고 막 하지만 장기간에 4년 동안 2년 동안 국회를 운영할 때 사사건건 국회의장 탄핵하라라고 하는 소리 물론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시작부터 저렇게 대결 국면으로 국회를 이끝나는 비판이 올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지손에 피를 미치고 싶은 게 없죠. 누가 여러분들 뭐 나라 그래도 좀 신중하게는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같듯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갖고 무조건 내가 민주당 출신이라서 바로 밀어붙이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한 3일 정도 더 주고 그쵸? 3일 정도 더 주고 더 협상을 해봐라. 그러면 그러나 15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원장권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명분을 국회의장도 쌓을 수 있고 계속 미래통합당이 거부를 해서 국회가 시작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계속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은 빨리 상임위 구성해갖고 일하는 국회 만들자라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안 준다 그러면서 떼써갖고 국회가 개원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이 그놈의 법사위원장 차지하려고 국회도 열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한 게 뭐냐면 예결위를 왜 주냐? 7개 상임위를 다 넘겨주냐? 알짜배기, 어? 뭐 여러분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국회를 만약에 연다 그래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반드시 차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좀 저도 18개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생각 좀 해봅시다. 전체 상임위 18개가 있지만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18개 상임위 만약에 12명이 18명 중에서 대부분이 10명 이상이 민주당이에요. 그럼 어떤 법안을 내거나 그러면요, 다 통과가 돼요.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걸고 넘어져라 그래도 모든 18개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 통과가 돼요, 여러분들. 근데 왜 민주당이 법사위 절대 못 넘겨주냐? 현재 국회는 여러분들 봐봐요. 전체 18개 상임위 모두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본회의도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있고요. 국회의 모든 예결위나 특별위도 전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사청문회를 해도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다 통과될 수가 있고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여러분들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저쪽에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준다 그래갖고 저것들이 발목을 잡거나 그럴 수 없어요. 미래통합당에서 왜 법사위를 고집하냐? 모든 상임위가 위원장을 맡아봐야 바지 상임위원장밖에 될수 없다라는 생각이니까 법사위를 잡고 모든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을 사실상 중단시키려고 법사위를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 상임위에서 찬반 투표를 하면 다 통과가 돼갖고 법사위로 넘어오는데 그 법사위를 잡고 있어야지 모든 18개 상임위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딸리지만 이거를 모든 거를 안 넘겨 본회의장으로 안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니들 그러면 갖고 가고 싶은 거 가져가. 그 대신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왜? 그거는 상임위에서 다수결로 안건을 상정하고 땅땅땅 통과시키면 그냥 자연스럽게 법사위로 그러니까 사실상 바지 상임위원장이야. 그렇잖아요. 바지 상임위원장이 될거 자기네들이 뻔하니까 그럴 바에 18개 다 가져가라. 어?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국회 운영이나 전국 운영에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이가 15일 날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주지 말아야지. 안 주면 좋지. 18개 안 주면 좋지.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자체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내는 안건들이나 그것들이 통과 안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는 절대 민주당이 안 주고 있는 거고, 끝까지 미래통합당에게는 7개 상임위원장 알짜배기들 준다는데, 니들 안 받아? 그러면 15일날 안 들어오면, 그래, 법대로 진행하겠다. 그럼 민주당이 18개를 차지해. 이거를 주호영이가 아는 거예요. 주호영 입장은 어차피 예결이나 어디나 상임위원장 해봐야, 자기네들이 다수결로 투표를 하면 자기네들이 바지 상임위원장밖에 안 되는데, 그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니들이 18개 다 가져가고 니들이 모든 걸 독박 써라. 우리는 대선 준비할게. 내가 볼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실망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일날, 여러분들 보시면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기가 국회의장 하자마자, 면이 있는 거지. 자기가 민주당 출신이라 그래갖고, 미래통합당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 버티니까 법사위 달라고 하니까 끝까지 그래도 회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3일을 더준 거고, 이제 국회의장도 15일날 강행 처리하게 되면, 그건 강행 처리가 아니죠. 법대로 처리하게 되면, 국회의장도 어떤 언론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화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서 잘못하는 게 없다. 국회의장이 3일간 자기가 연장을 한다는데 민주당으로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국회 상황을 알고 있는 정청래 의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정청래 의원님. 네. 네, 혹시 제 방송 보고 계셨어요? 방송을 볼 필요가 없죠. 아, 예, 저희는 항상 생각이 똑같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아니까. 예, 역시 이 시대의 참 예언인. 네. 예, 제가 지금 뭐, 우리가 국회를 더 대부분 상임위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정되는 법들을 우리가 못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법사위는 사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많은 분들이 12일날 3일간 연기되는 것 때문에 막 민주당 실망스럽다, 민주당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날 국회 상황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니까 3선의 중진 의원이신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좀 우리 지지자들을 좀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네. 18개 상임위에서 네. 168석이 되면 다 과반이 돼요. 네네네. 소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 배분해도 네. 176석이기 때문에 네네. 의장 빼고 네. 그럼 모든 상임위를 다 과반 이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네. 네, 그래서 어떤 상임위든 표결하면 다 통과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미통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네. 본회의에서도 과반에 밀리고 각 네. 상임위 다 과반에 밀리기 때문에 네네. 법사위원장이라도 잡고 있어서 네. 법사위에서 방망이를 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거라도 막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네. 석달 정도밖에 못 버텨요. 그 효과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미통당 의원들이 네. 어차피 법사위원장을 해도 네네. 몇달 끄는 것밖에 못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냥 민주당 보고 18석 다 가지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줄 수가 없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미통당에서도 속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줄수그 법사위원장 절대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3일간 좀 시간 말비를 더준 거는 네. 민주당이 좀 그래도 많이 참고 그렇죠. 인내하고 그래도 야당을 잘 타협하면서 네.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명분을 국민들한테 주려고 한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15일 날은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호영은 15일에도 본회의에 안 들어온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으면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네네. 어차피 법사위원장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네네. 그렇다면 문체위보다는 산자위가 더 노른자위니까 그거 하나 정도 더 협상을 하고 네네. 네네네. 민주당이 하자는 데 해주자. 네네네. 이제 공개적으로 썼는데 네. 그게 아마 미통당이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면 좋아 그럼 우리가 다 표결로 그냥 하자. 네. 그러면 한 석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3일간 이렇게 좀 말미를 더준 거는 어차피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로서는 1년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 파트너잖아요. 네. 체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해서 네. 그래도 좀 우리가 좀 3일간 체면 살려주자 이 차원인 거죠.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번에 각오가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님도 이런 거대 여당의 지금 3선 의원인데 이런 국회 처음이시죠? 느낌이 어때요? 과거 막 비등비등할 때랑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 뭐냐면 예. 미래통합당이 참 뭐랄까 초라하다고 하는 것이 그 6월 5일날도 네. 단독 개원이 아니라 본인이 들어왔다가 그렇죠. 진행을 퇴장했죠. 그 국회의장 보이콧을 한 거예요. 네. 그 단독 개원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것도 그 원내 수석부 대표가 와서 의사 진행 발언 했잖아요. 네. 그럼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명이 들어와도 들어온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보고 단독으로 뭘 처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본인들이 싹 들어오지 말아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근데 안 처음부터. 들어오면 표결로 다할수 있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보이콧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게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질질 끌려다녀서도 안 되지만, 그렇죠. 또 질질 끌고 다닌다. 이런 네. 느낌을 주는 것도, 예. 우리한테 그 중도 정치적으로 좋은 건 세력층한테는, 없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지도 않지만 네.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것도 네. 그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갑자기 좋은 내가 표현이 생각이 났네. 질질 끌려다니서도 안 되지만 질질 끌고 다니서도 안 된다. 예, 개 끌듯이, 예, 그것도 좀,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우리 지지자들의 댓글이라는 걸다 보고 있고요. 그렇죠. 마음 잘,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실 것 같아갖고, 지금, 네. 갑자기 정청래원 인터뷰하니까 갑자기 6,000명, 이 시간에, 예.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못 쓰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있는데, 네. 법대로 하자고 하는 데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법대로 하자, 그 18석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통당으로 하여금, 그 현실적인 힘의 한계 이걸 느끼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리 돌아온 당 대포 정청래 의원님한테 기대 많이 하니깐요. 네. 많은 지금 댓글 중에 다스베이다만 나가지 말고 시사타파도 한번 나와주세요. 많이 글들이 있으니깐요. 시사타파는 나하고 있는데 불러주지를 않네요. 아, 바쁘실까 봐요. 조만간 우리 아니, 정청래 의원님. 국회의원, 내가 삼선 국회의원 됐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아닐 때는 많이 막 오라 그러더니, 국회의원 되니까, 나를 안 되니까 부르고 말이야. 저희는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이렇게 다르면 안 되죠.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의원님. 저희는 항상 배지가 없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고요. 배지를 다는 순간 오히려 더큰 일을 하라고 저희는 늘 배려를 제가 합니다. 국회의원 됐다고 지금 너무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삼선이니까 무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아닐 때처럼 저를 좀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 너무 든든하다. 막그한번 나와주세요.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낸 법안이 네.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개혁 입법은 제가 거의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와, 진짜요? 언론관계법, 그리고 검찰 경찰 개혁, 일하는 국회 이런 거 거의 다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4년, 하나씩 입법 네. 발의하고 있어요. 진짜 4년 동안 진짜 그냥 칼을 가르셨군요. 그동안 너무 배가 고팠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에 법안을 100개씩 내려고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한테 입법 머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4년간 400개를 내고 100개 이상을 통과시키자. 뭐 맘만 먹으면 400개 다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법 머신이 되자 그랬어요. 입법 머신. 그 어쨌든 정청래를 앞으로는 네. 입법 머신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 시대의 참 입법 머신.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기대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제가 네. 국민이 국회의원이다 예.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해요. 오, 국민이 국회의원이다. 예. 네, 그래서 국회의원만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네. 국민이 국회의원이다. 예전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두 가지 방향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이다. 첫째, 예.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검찰에서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출할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그 글을 쓰면 돼요? 이런 법을 만들어. 제그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아, 입법 머신이니까. 아, 이런 법을 그래서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네. 바로 그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 올렸어요. 어떤 어떤 법이죠? 법을 올렸냐면, 네네. 그 딴지일보 게시판하고 제 페이스북에 와서 어떤 분이 있었어요. 네네. 도로교통법상 네.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만 견인할 수 있는데, 네네. 일반 도로가 아니고 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라든가 네네. 이런 데 차를 방치해 놓으면 네네.
입출입이 불가능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막 그런 무경우들 좀 많아요. 예. 그렇죠. 번호판 떨어진 거. 네네네. 근데 이게 일반 도로가 아니면 견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불편하니까 그거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야, 그거 진짜 필요한 거네. 요즘 막 무경우들 막 아파트 입구에다 주차해버리고 나가버리고. 예. 그래서 누가 그것을 법을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해서. 네. 곧바로 법을 만들었어요. 3일 만에. 네. 제가 즉석에서 하나만 좀 제안 드릴게요. 네. 국회는 신성한 우리 국민들의 대의기관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회에 좀 외구 출입 금지법 이런 건 좀 없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외구 출입 금지. 네, 외구 출입 금지법. 아, 네. 외구 출입 금지법 바로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법을 이렇게 이제 제안해 주면 만들고 또 하나는 예예. 예. 국정 나도 국편이다. 네네. 국민 국회에 대해서 예. 국정감사. 네네. 할 때 이런 제보를 주시면. 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이종원 씨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오. 그래서 그분 이름을 대고 국정감사 질의를 할 거예요. 진짜 막 여기저기 막 비리 같은 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동네에 막. 그렇죠, 그렇죠. 오, 너무 좋다. 그런 걸 다 제보해 주십사. 오. 그러면 그분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 예. 하고 해결됐다. 하면 그분한테도 얘기하고. 야. 필요하시면 그분을 국정감사장에 초대하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와. 네. 그래서. 잠깐 네. 일어나시죠. 이분이 예.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 이종원 씨인데 네. 이분이 제안한, 네. 이분이 제보한 네.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누구 나오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그렇죠. 그거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참여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네. 그래서 그 법도 만들고 국정감사 때 각종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네. 제보를 받아서 그분 이름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다. 예. 의원님 그리고 그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의원님 페이스북으로 지금 좀 많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정청래 페이스북 친구 추가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추가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준비하는 법이 있어요. 네, 또 어떤 거 있죠? 언론중재법인데. 네네. 예를 들면 오보를 냈다. 신문과 방송에서 네네.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예. 한쪽 귀퉁이에 정정 보도를 하잖아요. 아주 추접스럽게. 예. 그래서 같은 크기, 같은 지면, 같은 분량으로 해라. 대박이다. 오버를 1면에다가 탑 기사로 하듯 해놓던 새끼들이 진짜 그 자기네들이 사과할 때는 안 보이는 데다가 하는 거를 예. 똑같이. 네. 그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또 표적이 되겠네요. 우리 정청래 귀한 줄 알아야 되니까 정청래 잘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 하면 언론이 제일 미워할 것 같아요. 그거 벌써 이제 중앙일보 사설까지 썼더라고요. 반대한다고. 그렇죠. 봤어요. 네. 그리고 노컷뉴스가 좀 진보 매체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저를 또 그걸 또 비난하는. 칼럼을 또 썼더군요. 저도 봤어요. 뭐 국회 뭐 언론 입막으려 하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 매체가 관계 없어요. 같이 다 싫어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싫어하는 일하면 잘하시는 거예요, 언니. 하여튼 뭐 근데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 네. 경찰, 검찰, 네. 판사. 네. 법을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진짜 법을 명백하게 법 적용을 잘못해서 잘못했다. 네. 그러면 그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 판결을 잘못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처벌할 조항이 없었어요. 책임도 지지 않아요. 예.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승진하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또 마련하는 법을 또. 조만간 낼 겁니다. 의원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다 그 법 내다가 의원님 찍히면 가겠네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예. 네, 잘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믿음직스러운 민주당의 3선 당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정청래 와우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님 기대 많이 할게요. 15일 날도 좀 잘 네.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네네. 좀 과정이 좀 불만스러워도 좀 참고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우리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약간 이렇게 갈짓자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방향을 잘 잡고 간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네네. 박병석 의장의 진짜 인격 모독하고 인신 모독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박병석 의장이 설령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잘해달라고 응원해주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욕하고 그러면 그분도 인간인데 좀 이렇게 좀 속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3일만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있잖아 순간순간 근데 좀 이렇게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요 의원님 그동안 너무 쌓인 게 많아갖고 지지자들이 늘 당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네네. 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하겠지만 네. 우리 또 현명한 지지자 네.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지금 6,300명 보고 계시는데요 늘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늘 응원하고요 강한 민주당 당 돌아온 당대표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이었습니다. 야, 정청래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법 만들어주세요 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셔갖고 이거 참 좋은 법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입법화시키고 벌써 하나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참, 뭐, 언론, 누구보다도 언론의 피해자는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뭐,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오보를 했을 때 반드시 똑같은 크기의 크기로. 와, 그거 참 좋죠. 깔 때는, 오보를 낼 때는 일면 상단에다가 내고, 사과할 때는 저기 18면 저기 우측 하반부에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내고 똑같이 일면 상단에다가 오보를 내면 똑같이 일면 상단에다가 이거 참 좋은 법 같아요. 예,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아 진짜 기대가 되죠. 이제 아직 국회가 개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일하는 예, 돌아온 정청래 당대포 이런 국회의원들 민주당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고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 민주당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지. 여러분들 조금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민주당 뭐 탈당합니다. 민주당 이제는 지지 철회합니다. 그럼 미통당 응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지자도 좀 이제는 집권 여당의 지지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그 과거에 저 미래통합당에게 당하고 끌려당하고 그때는 야당 시절이었죠. 저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대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집권 여당의 지지자예요. 지지자들도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권 여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지층이 단결하고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큰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에게 채찍질하는 것도 좋지만 집권 여당의 지지자로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좀 약간의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품어야지 지지자들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과격하고 저것들 너무 살벌하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좋고 민주당은 좋지만 지지자들이 꼴보기 싫어갖고 지지를 철회하는 정치에 조금 얇은 분들이 있는데 지지자들도 외연 확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끌려다녔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때로는 강한 민주당이 끌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좀 풀어주기도 해야지 4년 동안 개 끌듯이 끌고 다니다 보면요 쟤네들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고 다니다가도 좀 때로는 쉬게끔 좀 풀어주기도 해야죠. 좀 강약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어쨌든 15일 날은 박병석 의장도 충분히 처음 국회의장을 한 다음에 3일 정도 준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도 알고 하지만 정치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요. 박병석 의장도 국회의장의 중립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의 어떤 그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국회법에서는 이미 국회 상임위 의장이나 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3일 정도 시간을 더 주고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해서 국회가 개원이 안 된다는 확실한 어떤 사실을 인지시켜 준 다음에 언제까지 국회를 열지 않을 거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으로서 국회를 열겠다. 민주당이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혼자 독단과 독선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지금 여론이 민주당만 죽이고 문재인 대통령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은 똑같아요. 180도 독주하라고 준 거다. 주도하라고 준 거다. 이거 누구보다도 민주당 의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쵸? 법사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3일간 시간을 준 거고요. 마음만 먹으면 18개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8개 다 갖고 와서 정말로 이 국정 운영 잘하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것들이 계속 또 딴지를 걸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지자들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4년이라는 긴 레이스가 있고 중간에는 대선도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지지자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월요일날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상임위를 왜 7개나 내주냐.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18개 다 갖고 왔으면 좋겠죠. 7개를 왜 주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이 맡는 상임위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 많이 상임위원으로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정청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개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 168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176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가 18명인데 18명 중에서 12명이 민주당이에요. 아시겠죠? 대부분 상임위가 이렇게 돼요. 18명의 법사위 상임위원들 중에서 12명이 법사위 위원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딴 상임위도 다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이 차지하겠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안건을 상정을 하고 상임위에서 도저히 투표결을 할 때 안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시고요.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작하고 욕해도 되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제가 늘 평소부터 얘기하는 거지만 실망해도 민주당. 그쵸? 우리가 지금 민주당 왜 우리가 실망해도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고 아쉬워도 민주당을 왜 지지해야 되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소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쓰러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워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 그러면 작은 거에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월요일 날 역시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국회가 진짜 우리가 개혁 입법 열심히 만들어서 추진하고 공수처법도 개정해서 재상정해 갖고 다시 완벽한 검찰을 민주적 통제 장치에 안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법 다 만든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법 다 만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올해 안에 엄청난 일들을 할 거니까 우리가 기대를 합시다.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라 기대를 많이 하고 응원을 많이 해서 서로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이 좋은 입법 만들고 국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럼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쟤네들이 아무리 딴지 걸어도 인사청문회 딱 해갖고 네 다수결 투표로 네 인사청문회는 네, 통과되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십시오. 네. 네, 전화 주신 정청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